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생명과 가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뜬 세상에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은혜와 구원이 저절로 주어졌고 당연시 되어졌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마귀와 싸우고 죄를 극복하고 영생을 쟁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인간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맹렬함, 즉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성령의 맹렬한 공격은 마귀를 대적하고 멸하는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이 되었습니다. 안일무사하게 잘 되겠지 하는 자세로 산다면 마귀의 공격이나 꾀에 넘어가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달성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는 자비롭고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얻어내야 하는 인간에게는 처절한 영적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귀의 족쇄인 죄와의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처음으로 산고의 진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진통이라는 것은 잘라내고 베어내는 찢는 고통을 말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자궁을 찢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남하였다고 하는 뜻은 남자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남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노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줄임말인데 에노슈의 뜻은 모털, 즉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여호와께서 남자를 주셨다고 환호를 하면서 그 이름을 카인 이렇게 지었습니다. 카인은 얻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창으로 재빨리 공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와는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을 왜 카인, 즉 창으로 급습하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는 하와의 소망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 가인이 뱀의 속임수로 잃어버린 낙원을 빨리 되찾아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아마도 카인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인이 빨리 뱀의 머리를 쳐서 물리치고 낙원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창으로 급습하다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하와는 남자답고 강한 아들이 뱀에게 원수를 갚고 빨리 낙원을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가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부모가 하지 못한 일을 첫째 아들, 즉 장남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와의 요망처럼 힘의 상징이며 공격과 타격의 화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 하와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아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는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라고 말하는데 이유는 하와가 다시 임신하여 아벨을 낳았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을 연결된 사실로
본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호흡, 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은 하와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으로 급습하여 뱀의 머리를 타격한 후에 잃어버린 호흡, 즉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두 아들이 에덴 동산을 침노, 어테크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은 줄을 알고 얼마나 억울했으며 분통 터졌을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두 아들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남자들의 힘으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잃어버린 낙원을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다시 얻어낼 수는 결코 없습니다. 가인의 세사와 아벨의 세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첫 번째 수확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합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결실을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하와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큰 농사꾼이 되어서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가인이 가꾸어서 맺은 열매는 에덴 동산의 많은 열매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가인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과 같은 것들을 거친 세상에서 스스로 경작하고 힘을 들여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남으로서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풍성한 에덴 동산의 과일들을 거친 야지에서도 재배할 수가 있었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했고 에덴 밖에서 에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농사에 대해서 하와는 매우 환호하며 기뻐하고 대단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어머니 하와가 가진 에덴에 대한 꿈을 자신이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자부심과 긍지로 한껏 부풀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상하고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가인은 매우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자신이 재배한 과일을 여호와 앞에 제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와의 기쁨이 여호와의 기쁨이며 하와의 자랑이 여호와의 자랑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땀의 결실인 열매를 여호와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가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더욱더 화나게 만든 사건은 아벨의 재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의 농사를 돕지 않고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왜 아벨은 목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아담이 둘째인 아벨에게 양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양이 왜 필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가려주셨는데 그 가죽이 바로 양가죽이었습니다. 양가죽의 필요성을 아담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둘째인 아벨에게 양가죽 옷을 책임지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아벨은 아담이 맡겨준 양을 잘 지켰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정성껏 드렸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첫 것을 잘 키워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 가인의 정성스러운 땅의 소산인 열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의 첫 것을 받으셨을까요? 첫째, 장자권입니다. 첫 것은 모든 양들 중에 첫 번째에서 난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첫 것은 장자권, 즉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약물이 중에 첫 것을 아벨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은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명하신 희생법대로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에게 바쳤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대신 레위인들을 하나님에게 바쳤고 그 마지막 장자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옷입니다. 반면에 부화과 입으로 만든 옷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대대로 여호와의 옷을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가죽옷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옷이었습니다. 셋째로 피의 죄사함입니다. 양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양은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합니다. 이 피는 장차 예수님의 피로 완성이 되고 양의 피와 죽음은 그리스도 보혈의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뿌리며 가죽옷을 입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넷째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보다 탁월하고 앞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 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제물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피의 제물인 번제 후에 소산의 제물인 소제가 드려져야 하는 영적 원리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가인이 하와의 후원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에덴을 침노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많은 열매를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번제와 소제의 순서를 따라야 하고 사람의 열정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가인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속죄제물이 되지 않으시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왕국을 세우셨다면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생명의 사고와 힘의 사고가 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환호를 하고 강인한 가인을 가문의 장자로 공고히 하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을 앞에 세우고 가인을 뒤에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역할 때문입니다. 아벨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가인은 백성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피를 여호와께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그 보응으로 생명의 가죽옷을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그의 가족들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 2절에서도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고 아벨을 가인의 앞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는 아벨이 앞서고 가인이 뒤서는 것이고 생명이 힘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도발은 힘으로 생명을 지배하려고 하는 데 있었고 이것이 에덴 동산 이후에 두 번째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힘으로 생명을 지배하려는 것이 선악과이고 죄악이며 마귀적입니다. 아벨은 생명 중시 신앙의 시조이며 가인은 힘 중시 세속 문명의 시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이 힘으로 아벨의 믿음을 누르기 위해서 아벨을 압박했고 결국 쳐 죽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의 생명신앙을 존중해 주셨고 그 생명신앙의 정점에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현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힘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하는 싸움은 모든 시대를 걸쳐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 중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와 일치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명 중심인가 힘 중심인가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 중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요 힘 중심의 삶은 마귀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여자와 아담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겨루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생명을 무시한 힘 지상주의의 모형이 되었고 그 배후의 원흉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가인의 범죄는 힘으로 생명을 지배하려는 악이며 여호와 신앙을 세속적 권위 아래 두려는 패역함입니다. 이러한 패역함은 세속 패권주의와 카톨릭 교황권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현재도 기독교 교권주의에 의해서 자행되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패역함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영적 전쟁을 부단히 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와 여호와의 경고하심이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께서 장자인 자신을 무시하고 동생인 아벨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생각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힘이 아벨의 신앙에 무참히 패배당했다는 의식으로 여호와에 대한 분노가 아벨에 대한 증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존중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존중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벨은 여호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의 재물도 역시 하나님에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역시 아벨과 가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호와께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호와를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 여호와께 분을 내고 그 분노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아무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 의로운 아벨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책망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낸 것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낸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가인의 분노와도 같습니다. 악한 자의 분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피해의식에 있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창세기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가인이 성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성내는 것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색이 붉게 변하고 얼굴을 숙이고 그리고 눈은 치켜뜨고 째려본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치켜뜨고 째려볼 수가 있을까요? 악인의 도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질을 내는 가인을 향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 기쁨으로 낯을 들어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내가 잘하면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잘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가인이 잘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에게 존중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고 가인이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고 마귀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최후의 통첩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만 여호와를 적대하면 죄악의 대로가 열리는데 그 시작점인 악의 문 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가인이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얼마든지 가인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이며 최후의 통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을 그의 품에 안으시는가 아니면 마귀의 손아귀에 던져버리시는가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바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가인의 결심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 경고하십니다. 내 앞에 죄악의 문이 열렸고 언제든지 죄는 마치 웅크린 고양이처럼 내 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죄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죄의 욕망이 너를 향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죄의 욕망은 금지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안달복달, 안달복달, 즉 끊임없는 뜨거운 욕망입니다. 죄의 욕망은 뱀이 여자에게 준 선악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욕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에 대한 처절한 욕망, 바로 그것이 죄의 욕망입니다. 죄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향한 금지된 욕망이 무엇일까요? 아들 가인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이루어 보려는 하와의 욕망입니다. 실상 남존여비 사상은 여자가 만들어낸 남자에 대한 욕망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면 누구를 지배하면 됩니까? 자기 아들을 지배하면 되죠. 그러나 본능적으로 남자, 남편, 아담은 하와의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려는 욕망을 아담은 아벨의 피 제사를 통해서 제어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어머니 하와의 에덴 욕망을 아버지 아담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눌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인의 욕망이 하와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자들이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여 남편이나 아들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성도들이여, 그리스도를 세상의 욕망의 도구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십시오.